금방 풀었네. 자, 우선 16번에 A 한번 봅시다. cooling, ing의 밑줄이고, cold, ed의 밑줄로 이제 볼수 있겠지. ing, pp, 투부정사의 밑줄일 때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동사 자리인데, ing나 투부정사 pp로 써놓고 정답이 되는 그런 보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문장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before aspirin was invented. before는 접속사고, aspirin이 발명되기 전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made, 만들었습니다. drink, 음료를 만들었다. from the bark of a tree. bark는 껍질이란 뜻이야. 나무 껍질로부터 음료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made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볼 수가 없고. 자, 그러면 ing, pp. 이건 이제 뭐로 봐줘야 될까? 분사라고 하는 애로 봐야 되겠지. 분사. 분사. ing, pp는 명사를 후치 수식할 수 있어. 이렇게 수식해주는데 어떤 구조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구조로 볼수 있겠지. 요게 which is라고 하는 구조로 ing, pp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애, 여기 뒤에 ing, pp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명사, ing, pp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항상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비동사하고 ing하고, 비동사하고 pp하고의 관계를 따져줘야 돼.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기는 했던 것 같아. b 플러스 pp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치, 수동태라고 하고, 수동태의 특성은 뭐였지? 수동태의 특성은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ca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몇 형식이지? You call me Kim. You can call me Ki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몇 형식으로? 그치.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5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능동일 때는 덩어리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덩어리가 두 개가 나와야 되겠고, call me Kim. 이런 형태로.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 만약에 이게 답이면 뒤에 덩어리가 두 개야 되는데, white willow. 이게 이제 하나의 명사로 볼수 있겠지. 명사. 버드나무라는 뜻이고, white willow. 자, 근데 덩어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능동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지. 수동은 어떻게 쓰이냐면,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call이라고 하는 애가 be called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I am call Kim. 나는 Kim이라고 불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 이제 덩어리가 한 개니까, ing는 나올 수가 없고, called가 정답이 된다.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잘 숙지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런 애들을 알고 있어야 뒤쪽이 조금씩 늘어나는, 뒤에 덩어리가 두개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도 구분을 할수 있다. 자, 그래서 A의 정답은 hold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를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하나는 또 고고, 동사처럼 보이고, 하나는 또 투부정사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사 자리인가, 요걸 생각해줘야 되겠고, 해석을 해보면 this drink, 이 음료는 made, 만든다, 뭐뭐 하게 한다. their pain and fever, 그들의 통증과 열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근데 메이드가 무슨 동사로 쓰였다? 그치,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나? 못 나오지. 그래서 투부는 안 되고 고가 정답이 된다. make하고 have, let 얘네들을 사역동사라고 하고, 알면은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그럼 pp가 나올 수 있다.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능동일 때 동사의 원형이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pp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투부정사는 아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답이 아예 될 수가 없고, go away,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이 음료는 그들의 통증과 열이라고 하는 것을 사라지게 한다. 열이나 통증이 사라질 수 있잖아. 능동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b는 동사의 원형, go가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c를 가서 한번 봅시다. 하나는 was하고 were니까. 묻고자 하는 문법적인 포인트는 뭘까? 그렇지, 맞아. 이 앞에 있는 대시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하고의 수일치. 그러니까 이걸 그냥 동사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주어를 찾아서 수일치한다.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하면서 보면 then, 그리고 나서 in the 1830, 1830년에 scientist in England, 과학자인데 영국에 있는 과학자가 분석했다. 어떤 것을? All the things. 모든 것을 분석했다. 자, 그래서 지금 analyze라고 하는 애가 동사였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주어가 없고, 얘네가 동사인데, 얘하고 수일치를 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were가 되는 거죠. 왜? 여기에 복수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분석했다. 근데 있었던, 어디에? 껍질에 있었던. 어떤 것의 껍질? 버드나무 껍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분석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였기 때문에 선행사하고의 수일치로 볼 수가 있겠지. 아주 잘 풀어졌고,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3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잘 풀었어.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